우리나라 옛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옛날 어느 도매 상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외딴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판 돈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며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달밝은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어놓고 달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외딴 곳에 사는 할아버지는 늘 사람이 그리웠답니다. 그럴 때면 혼자 방 안에 누워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보름달을 보니 사람이 더욱 그리워지는구나. 마을 동무라도 한 명 있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담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 동무해드릴까요? 사실은 나도 심심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밤중에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반갑기도 했지만 은근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누구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지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말이요. 그 목소리는 아주 정답게 들렸답니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지 숨어서 말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지요. 하지만 놀라진 말아요. 희미한 달빛 아래 키가 장승처럼 큰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얼굴은 험상궂게 생긴 것이 틀림없는 도깨비였거든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가슴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지요. 비록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도 마음씨는 비단결 같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외딴 곳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깊은 밤이니 무서울 수밖에요. 세상에 우리 도깨비만큼 재미있는 친구도 드물 거예요. 앞으로 사귀어보면 알 겁니다. 도깨비가 마루에 걸터앉으며 말했습니다. 마루에 앉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요.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고맙소, 영감.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도깨비는 훨씬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안한 척했어요.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사니 너무 외롭지요. 하지만 이렇게 찾아주는 친구가 있으니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깨비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니 고맙구려. 나도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했는데 정말 잘 됐소. 앞으로 자주 놀러 오리다. 고맙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니 자주 만나 외로움을 달랩시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심심치 않게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어요. 또 흥이 나면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어울려 노느라고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할아버지는 물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빨갛게 변한 주먹코, 치켜 올라간 눈썹, 쭉 찢어진 입.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망했다, 망했어. 할아버지는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와 어울려 놀면 도깨비를 닮는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할아버지는 머리에 뿔이 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더 이상 도깨비를 만나서는 안 되겠다. 머리에 뿔이 나기 전에 도깨비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지.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깨를 하나 떠올렸어요. 그날 밤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넌지시 물었지요. 도깨비도 세상에 무서운 게 있나? 난 무서운 것이 별로 없다네. 하지만 딱 하나. 짐승의 피를 보면 소름이 쫙 끼치지. 그러는 영감은 뭐가 제일 무섭나?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지. 사람들은 다들 돈을 좋아하던데 영감은 이상하군.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모를 걸세. 난 돈이 무서워서 산속에 숨어 산다네. 이튿날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침 돼지를 잡는 집이 있어서 돼지 피를 한 항아리 구해왔지요. 해질 무렵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남은 것은 항아리째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도깨비는 집 주위에 뿌려있는 빨간 피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피야! 아이고 무서워! 도깨비는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항아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피를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도깨비는 피투성이가 되어 산속으로 도망쳤답니다. 도깨비 친구,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네. 난 자네처럼 험상궂은 얼굴이 되기는 싫거든.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크게 혼이 났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밤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이렇게 소리치지 뭐예요? 어제는 영감이 나를 골탕 먹였지만 오늘은 영감이 혼날 차례야! 도깨비는 커다란 자루에 가득 담아온 돈을 마당과 마루에 수북이 쏟았습니다. 영감이 무서워하는 돈 속에 파묻혀 잘 살아봐! 날 골탕 먹였으니 영감도 한번 당해보라고!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할아버지 집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